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내 인생의 찬양곡을 만나보는 시간,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저는 박요한 목사고요. 저는 박샤론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 뜨겁네요. 네, 너무 뜨겁고. 오, 네. 와, 정말 은혜와 열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네. 아, 오늘 저희가 찾은 이곳은요,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꿈대로 되는 교회, 양주 예양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의 박수. 네. 어, 아멘. 예양교회는요, 독특한 이름의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백천만 비전인데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성도 여러분들이 백천만으로 운을 띄워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성도님들 운을 띄워 볼게요. 처음 시작.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을 위하여. 자, 두 번째. 천. 1,000명의 목자를 세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만. 만 명의 예배자가 천상 예배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비전.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바로 양주 예양교회입니다. 와. 너무 길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귀한 비전이어서 제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네. 오늘 꼭 이 백천만 비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비전이었고요. 근데 비전만 들어도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네. 과연 이 백천만의 비전을 가진 성도님들은 어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셨을지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예양교회 인생 찬양곡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삶이었음을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저의 소망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입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서 처음 들었는데 좋아서 잘 때마다 계속 듣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요. 제목부터 예수님의 믿음이 느껴져서요. Like You Love Me라는 노래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그 무엇보다 제일 사랑해 주신다는 가사가 제일 와닿았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천국은 마치요. 주님 따라 고공공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제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노래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했던 찬양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서 제 인생 찬양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곡. 딸아이가 6개월에 이제 화상을 입었었어요. 제가 매일같이 부르던 찬양이에요. 기적같이 3살에 돋아서 수술이 취소된 그런 기적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희 아버지 찬양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찬양이 추억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변함 끝에서 할렐루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인생의 험난한 길을 지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네 목장의 목원분 중에 좀 난임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알게 됐는데 비준비하시니 그 찬양을 자기가 좋아한다 하면서 계속 그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그 찬양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찬양으로 좀 힘을 내서 다시금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랄 좋아합니다. 그 찬양 들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나고 그때 처음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서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그 조울증을 처음 발병했을 때 잠도 못 자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을 때 해안도로를 따라서 걸으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특별한 믿음의 여행을 제 목원의 인생곡인 비 준비하신 일을 신청합니다. 제 인생 찬양인 미라를 신청합니다. 제 인생 찬양곡인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를 신청합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매들부터 찬양해볼까요? 이 시간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 신타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녹화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연합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특찬이 멈추지 않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뜨거운 찬양과 예배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CTS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네, CTS 아주 특별한 찬양은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 시간 동안 CTS 방송 선교회 동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찬양이 필요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 CTS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이 감동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이제 인생 찬양곡을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좀 무대로 모셔볼 텐데요. 처음 모실 분은요, 네. 어린 시절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네. 첫 무대이니만큼 아마 또 긴장되고 떨리겠죠? 네,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양교회 우리 김민수 형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형제님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서주세요.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번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김민수 청년입니다. 양주 예양교회 시은소 원 목장을 성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민수 형제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종합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침대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전달하는 이런 이송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네.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민수 형제님이 어찌 보면 불편하고 아픈 사람 돕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민수 형제도 태어날 때부터 좀 아픈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ADHD 과잉결핍 장애와 이제 직접 장애를 앓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는 많이 틀려요.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든지 척척 다 할 수 있고 이제 머리가 많이 똑똑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와 반면 그 저는 이제 좀 지능이 좀 낮고 좀 이렇게 좀 일반 사람하고 다르고 이제 뭐랄까 이제 말도 어눌하게 말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하고 이제 많이 달라서 저희 많이 이렇게 행동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너무 네. 용기를 내서 좀 나와준 게 너무 고맙죠? 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고 네, 인생제 네, 힘든 것들을 잠깐 얘기해 줬는데 뭐 놀림도 당하고 그랬다고 저희가 또 들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하고 이제 중학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당시 때 이제 반 이제 학교 친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저한테 구타도 하고 막 남자애들이 막 성희롱까지 이렇게 많이 일삼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놀림까지 많이 받고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 내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견디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때 또 떠올리니까 지금도 참 마음이 쉽지 않을 텐데 그쵸? 그런데 뭐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부족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좀 뭔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민수 형제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고백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이 자리를 서게 해주셨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어려운 길도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정말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형제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곡을 저희가 여쭤볼 건데 네. 어떤 곡을 신청하셨나요? 저의 신청곡은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를 신청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세계. 곡이 또 민수 형제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 가사 중에 그
꽃도 쉬운 선택이 있는데 그 다른 선택도 어렵게 한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남들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만 믿으면은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 참. 저는 오늘 네. 우리 김민수 형제 이렇게 오늘 만나게 돼서 네. 이미 민수 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민수 형제 너무 사랑하시고 네. 또 앞으로도 더욱 민수 형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변함없이 예 함께 성도님 민수 형제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민수 형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를 CCM계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스토리텔러 우리 여러분 네. 너무 좋아하시는 김보규 형제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성경 구절이 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기억은 나지 않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답하는 그걸 좋아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네. 진짜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 예수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많이 불쾌해요. 저는 성부가 없어요. 아직도 힘들어. 예수님 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싫어하고 장애를 한 이유로 차별도 많이 하고 무시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죽는 게 나을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민수 형제님 보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 보면 민수 형제님 보면 뭐라고 해주실 것 같으세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고 네. 잘하고 있다 나한테로 와라 나한테 오라고 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네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기도하면은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아요. 저희 민수 형제님 위해서 손 한번 뻗어볼까요? 손을 뻗는 건 우리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뻗어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민수 형제님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할 건데요. 형제님의 그 기도를 주님 들어달라고 그 마음속 가운데 주님 안아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민수 형제님을 그리스도의 불로 덮습니다. 기도를 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 드러나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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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런 모습인지 하고 그렇게 되묻는 그 질문들에 주님 답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 부분도 형제님이 고백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이요? 네,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예양교회 사람들, 진짜 제가 이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노래하고 제 영혼을, 제 몸과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고 곧이 고운 길인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 다 같이 불러요.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님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배가 만약 주님을 만나면 주는 너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하시고 너를 덮어주시고 너의 괴로움을 모두 이해해 주시며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도 그리고 그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TS 방송사역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방송이 있는 곳은 공간의 제약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감동이 가득한 시간. 네, 감동이에요.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신청곡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차재진 장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장로님 어서 오세요.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예안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앞에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안교회 예배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차재진 장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요. 장로님이 딸바보로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네, 딸 자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착하고요. 그 아이들이... 네. 네. 아이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요. 언니는 동생 잘 봐주고 네. 또 동생은 언니 잘 따르고 우애 좋은 그 자매입니다. 딸이 두 분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딸 자랑하고 이렇게 또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말씀 네. 듣기로 그 2009년 9월에 또 하나님 품에 안긴 소중한 네. 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좀 힘드시겠지만 그 얘기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 저희 큰애 두 살 터울 밑으로 큰애 바로 밑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26개월 때 발병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금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 열감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계속 옮겨서 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병명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병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HLH라는 그 희귀병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딸이 아프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그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또 만남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 2인실로 올라와서 그 있었는데 그 상태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고 해서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그 아이 옆 베드에 그 급성 뇌종양으로 입원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어가지고 네. 기도해 주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기도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혹시 그 채연이도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셔가지고 저희는 되게 아이가 좀 안 좋은 상태니까 그 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그 호흡도 굉장히 괜찮아지면서 잠을 너무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마음을 저희 가족들이 그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거예요? 네. 저희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한 번도 그전까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양교회는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이 하늘나라 보내고 그때 저희 그 기도해주러 오셨던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네. 그 아이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기도를 받으러 그쪽으로 다녔었거든요. 횡성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고 하늘나라 보내고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양주에서 사니까 양주에 있는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는 중에 저희 큰애가 그 덕정성전에 있을 때 신나는 놀이터라고 문화센터 같은 그런 걸 예양교회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게 기억이 네. 나서
그럼 예양길을 한번 가보자 하고 온 게 그 처음 저희가 온 날이 고읍성전 입당하던 날, 그 입당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진짜로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 가족에게는 이 예향교회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태풍 피해가 막 있었을 때 우리 장로님 뭐 한달음에 달려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네. 좀 나눠주시죠. 예. 201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볼라벤 태풍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거든요. 네. 진짜 믿기지 않는 광경이 벌어졌거든요. 뭐 어느 정도 상태였어요? 예. 저희 지붕의 반이 접혔습니다. 와. 열려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네, 그냥 접혀서 네. 그 반을 커팅 작업을 해서 하나하나 채워놓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날도 비가 계속 왔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좀 위험하긴 했는데 그 작업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은혜에 빚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몸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 상황 속에서 네. 지붕에 올라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신 거죠 지금? 아니 저뿐이 아니라 네. 예양교회 성도분들이 네. 위에는 이제 퇴근하고 오시는 저기 남자 집사님들하고 밑에 여기 밑에는 물이 막 떨어지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 임산부 네. 집사님들 여자분들이 오셔서 물 치우고 물 짜내고 막 했던 게 기억에 선합니다. 그러셨군요. 아 너무 귀하네요. 네, 모든 성도님들이 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네, 네 장로님. 그럼 오늘 이 시간 어떤 찬양을 신청을 해주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신자 시절에 저희 그때 예배드릴 때 항상 많이 나왔던 찬양이거든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찬양이 어떤 또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예배드릴 때 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막 그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이 찬양을 하면 마음의 평안도 좀 찾고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장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정말 뒤늦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고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하나하나 네. 경험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맞습니다. 더 장로님에게 또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같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말 그런 주 안에 한 가족된 마음으로 계속 네. 또 멋진 장로님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네, 이제 차재진 장로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은요 성악가 하은님의 목소리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은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